요즘 비만 학생들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. 수치로도 그대로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요. 네, 더군다나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또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의 비만율이 더 높다면서요. 잘할수록 더 비만해진다는 뜻이잖아요. 예, 그런데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. 운동이나 건강관리보다 학과 공부를 더 중시하는 환경이 문제일까요? 김윤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. 전남 지역 한 일반계 고등학교 체육 수업 시간입니다. 학생들은 실내 체육관에서 자유롭게 배구를 즐기며 수행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하는 체육 수업 시간이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조금씩 다릅니다. 학업에 좀 지쳐 있을 때 이런 시간을 한 번씩 가지면 다음 수업 시간에도 조금 더 머리가 활성화되는 느낌도 들고. 초등학교 때 했던 것에 대한 연장선 정도의 수준이어서 딱히 흥미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고등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체육 수업 시간은 3년 동안 모두 10단위로 일주일에 평균 2시간 정도.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 부담이 큰 만큼 체육 수업 시간이 부족한 편이라고 말합니다. 3년에 10단위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. 턱없이 부족하고요.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.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비만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생들의 비만율은 23.5%로 초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. 전라남도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. 체육교사의 수업 역량을 강화해 재미있는 체육 시간을 만드는 것부터 일주일에 5번 60분 운동하자는 7560 운동 선도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또 우수학교 스포츠클럽을 신청을 받아서 모든 학생들이 방과 후에 스포츠클럽을 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활성화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상급학교로 갈수록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전라남도 교육청. 학교 체육 수업은 물론 학교 체육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김윤입니다.